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4월 1일 판례공부 이사회 의결 위반 대표이사 사건. 이 사건은 별 5개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고요. 선고일은 2021년 2월 18일 선고됐고 사건 번호는 2015-45451 판결입니다. 지금 사건 번호를 보시면 한 6년 동안 지금 오랫동안 고민했던 사건이란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요지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 명은 보증채무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자 회사였고요. 피고는 보증인 회사입니다. 그 보증인 회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상고 기각이지만 판례를 변경한 것이고 전원합의체 판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보시죠. 그 원고는 토지시행 대행사에서 30억 원을 대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 그 대표이사가 원고와 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대표이사가 보증계약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의 이사회 규정에 보증계약에 있어서는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사회 결의를 받지 않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고가 보증인한테 지금 30억 달라고 이제 청구를 한 거죠. 또 원심도 인용해줬고 대법원도 인용을 해준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사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대표이사의 행위가 있는데 보호되는 상대방이 선의해야 하는데 그러면 무과실이어야 되느냐? 무중과실이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무과실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무중과실이면 되느냐. 이거 이제 무중과실이게 되면 웬만한 경우는 이제 상대방은 보호가 된다는 거죠. 무과실일 경우에는 과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무중과실을 요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전원합의체에서 문제가 됐었죠. 대표권이 대법원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대표권이 제한된 대표이사가 이를 위반해서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은 선의 무중과실이면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조치까지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에서 무중과실이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중과실은 없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이 대표이사 제안에 관한 여러 가지 상법상의 규정도 몇 개 있는데 이 규정에도 이런 어떤 큰 30억이나 되는 큰 보증 채무의 경우에는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사회 규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은 어떤 의견이냐면 보호되는 상대방의 기준은 무과실이고 종전처럼 종전 판례가 말하고 있는 무과실이어야 된다. 지금 이제 종전 판례는 무과실이어야 되는데 이번에 판례 변경은 무중과실이 된 거다. 이 차이는 뭐냐면 무중과실일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은 보호되고 그러면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는 대표이사 개인한테 물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종전 판례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무과실이어야 되고 만약에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러니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지 회사가 이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가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배상하는데 이걸 상대방한테 먼저 배상을 하고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회사는 이 책임에서는 면하되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으로만 할 거냐,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계약 책임을 물을 거냐, 손해배상 책임을 물 거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은 아예 그럴 필요 없이 그거는 회사 내부에서 해결하라 이렇게 해서 판례가 변경된 겁니다. 다시 확인드리자면 이 대법원 판례는 대표권이 제한된 대표이사의 행위에 있어서는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중과실이면 된다. 그러니까 두텁게 보호된다는 거죠. 실무에서는 이제 회사의 거래에 있어서는 대표이사의 권한 제한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냥 무중과실만 아니면 되고 이사의 규정이 뭐가 있는지 정관 이런 것까지 다 확인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회사로서는
대표이사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온전히 회사가 책임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대표이사 위반 행위에 대해서 손해를 어떻게 잘 보전받을 수 있는지 관한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이 부분은 이 판례는 전원 합의체 판결이고 무중과실에 관한 그 판례를 변경한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무하실 때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